분분한 의견처럼 먹는 데에도 정해진 법도가 있다는 게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소리지. 그런 냄비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냄비 탓? 야야 이거 봐봐. 야 UFO 같지 않냐 UFO? 신기하지? 오. 냄비 아래를 유심히 보니 마치 뒤집어 놓은 냄비 뚜껑 같기도 하오만. 냄비는 아실 거야. 여러 개가 있거든. 이게 냄비예요? 이게 뚜껑이 아니에요? 가운데만 오목하고. 이게 뚜껑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뚜껑이 아니고 냄비는 냄비. 이 냄비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갔잖아요. 어? 쏙 들어간 거는 요 가에다가 야채 넣고 해물을 넣고 안에다 양념을 붓는 거란자. 어. 가스레인지 위에 이래 얹이나 이래 얹으면 쏙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요 양념이 먼저 끓거든. 재료를 담는 고수를 살펴보는데 오호라 가운데는 양념을 넣는 공간이요. 진짜 신기해요. 해물이 늦게 있잖아요. 해물이 늦게 있잖아. 네? 그렇죠. 내용물이 올라갔다고 치면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얘가 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끓고 이게 그렇죠. 나중에 끓어 익어요. 그렇죠. 해산물이. 그 해산물이 나중에 익어야 익게끔 하려는 의도가 뭐냐면 모든 해산물은 익으면 질겨져요. 오호, 냄비의 밑부분이 불에 먼저 닿으니 자연히 먼저 끓을 수밖에 없는 양념과 육수. 엄청 과학적이네요. 이리하면 해물의 식감을 해치는 일도 간이 너무 배는 일도 없게 된다고. 시간차 공격 신공을 활용한 지혜로다. 그럴 때 넣어서. 알고 보니 고수의 최종 병기는 조선시대 전골 냄비인 전리투에서 비롯되었다고.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 했는데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돌아가셨어. 이 잘하는 음식이 아니라 귀한 음식이라 지금도 부산이고 대구고 서울이고 이 음식 하는 집이 전골 하는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해요. 물전골 하는 집은. 그래서 아 이걸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가 내가 이걸 딱 얻어가 들어왔지. 30년이 넘는 요식업 내공을 쏟아부어 완성한 지금의 수중 전골. 긴 세월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비법을 덧해 국내 유일의 전골로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오! 나중에 끓인 후에 이제 넣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고 이 재료가 질기지가 않아 부드러워. 다 아시네요. 식객들의 극찬을 자아내는 감칠맛의 중심은 바로 국물. 와.